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4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란 축복들을 주변에도 준비하시지만은 놀란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오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멀리서 쳐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시간표로 됐을 때 여러분에게 주게 하셔서 그 여러분의 응답을, 여러분의 받는 응답을 100% 쓰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마치 하나님 사람처럼 쓰십니다. 이게 불신자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왜 불신자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쓰셨을까? 왜냐? 그곳에 복음 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정말 모든 그 모든 것들을 축복과 그리고 좀 그런 생활을 좀 호화로운 생활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100%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때 그렇고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약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은 사실은 4장에서 느부갓네살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국정연설을 합니다. 편지를 하는데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자기 경험에 있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바벨론을 이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두 번째 꿈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의 꿈 해석,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 경험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한 부분, 이 부분을 전체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통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1절에 보면 천하에 거주하는 하늘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라. 지금 국정연설을 합니다. 지금 그 2년 때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 해석한 거 그만큼 중요한 그 나라의 어떤 다스리는 방침을 지금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방침이 뭐냐?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가 실제로 말했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짜 하시는 그것도 문화 서밋의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왕은 바벨론인데요. 그런 불구하고 사실은 왕이 그 향유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정한 문화 서밋은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 현장에서요. 여러분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왕이고 주인이고 다 하지만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진짜 모든 것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문화 서밋입니다. 그렇게 진짜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집에 편히 있으면서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환상 때문에 번민한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은 항상 국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일까? 특별히 옛날에는 신정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 주었던 그 지혜,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꿈까지 알려주고 해석을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왔을 때 그 뭐라고 했냐 8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사실 하나님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룩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까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부르기 더 좋아합니다. 벨드사살이 바로 아직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안에 바벨론에 뭐 그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다니엘이 지금 문화 서밋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바벨론 왕은 눈이 아직 덜 열려서 자기가 만든 자기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아닌 자기의 신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일부러 그 제안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걸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종이 되어도 신하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다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왜? 문화 서밋이니까요. 여러분만이 진짜 해답을 줄 수 있으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진 사람만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 하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아직 어리석음이 있지요. 19절을 보면 벨드사살의 이름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번민할 때는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있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벨드사살이 대답하되 주여 내 꿈은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정말 안 좋은 거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불신자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인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쓰십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쓰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또다시 또 그 나중에 우리가 꿈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완전히 낮추시고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 쳐다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 때문에 더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번민하다가 대답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는 사실은 너무너무나 진짜 그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높이도 하늘에 닿는다라고 했는데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나오죠. 이는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는데 어느 정도냐?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바벨탑하고 비슷하지요. 그 신상하고 비슷하지요. 교만이 있는 대로 높이 쌓아서 하늘에 높습니다. 영적인 것이 하늘에 닿으려고 조금 합니다. 그 정도로 진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겠죠.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그 영적인 그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얻는 힘이 엄청나게 되려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나무가 깃듭니다. 모든 동물이 깃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깃듭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헛된 성공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3절에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앤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바벨탑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그 나무를 베십니다.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그 네피림처럼 크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떠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리고 들풀 가운데 두라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일들은 줍니다. 그리고 일부러 새와 노줄로 동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보호해 주는 것도 있고요. 안 자라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이스러졌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읽었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구태타가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이제 정신문제가 겹쳐서 완전히 그냥 야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라고 했는데 일곱 대가 7해라고 7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러 숫자 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좀 일반적으로 원리로 좀 해석하는 것은 어떨 때 위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숫자들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숫자들은 상징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성이 다른 상징성을 항상 보증하는 상징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천년,
뭐 천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천을 가지고 또 무한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무한대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계산해가지고 그것이 그 뭐 10만 년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계산은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맞아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이 아닌데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곱 대 하나님 완전하신 시간표 그때까지 있다가 그러다가 미칩니다. 그러다가 그때 되면은 다시 그 일곱 대를 지낼 때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25절에 나오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달음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을 아시리라. 권세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뿌리와 그루토기를 남겨두려 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그 깨달은 후에는 다시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다시 견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심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거 유대 왕이 하는 겁니다. 언약을 아는 왕이 하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왕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 왕이 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니엘이 이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유다 왕들이 해야 되는데 어떤 왕들은 하고 어떤 왕들은 못했거든요. 다의 왕을 이걸 쫓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왕들이 하는 하나님을 쫓는 방법으로 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자의 상태 일곱 가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허감 꺾고 천사 파송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정말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어떨 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왜냐하면 그 당신을 정말 바벨론을 이렇게 대단하게 일으켰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복음 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자기의 문화가 아니고요 자기가 향유하던 개인만의 문화가 아니고 이 복음의 문화가 자기가 누리는 문화가 모든 느부갓네살 왕이 누려야 되는 문화로 지금 바뀌는 중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전도지요. 28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짜 성취됐느니라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다니엘이 말대로 되더라. 복음대로 되더라 이겁니다. 완전 전도 고백 아닙니까? 12달이 지난 후 그 말은 1년 동안 다니엘이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 복음으로 바뀌라고 전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듣고 뭐 콧웃음 쳤겠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겠지요. 그리고 난 후에 실제로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바벨론 왕궁 아시죠? 바벨론에 엄청난 그 건축물들이 대단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말 네필이, 왕의 말 네필이 끌고 가도 될 만큼 되는 병거들 있죠? 그 말 네필 옆에 놓고 그 뒤에 병거들이 그 왔다 갔다 해도 될 만큼 되는 그 지금 만리장성만큼 커다란 어떤 그런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공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전 세계에 있는 남쪽 지방부터 그 열대 지방부터 시작해서 위에 지방에 있는 모든 나무들, 실과들 다 데려와가지고 거기다 심어서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하기 힘든 조경 기술이거든요. 그 조경 기술을 가지고 그 조경 기술을 거기다 구축했습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제일 산 꼭대기부터 그 산의 건축물인데요. 그
벽돌로 집을 지어서 흙으로 덮어가지고 만든 그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전기도 없었고요.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닌데요. 무엇인가 교묘한 아주 정말 놀라운 건축 기술을 이용해서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이제 공중정원, 그러니까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이 자랑할 만하겠죠. 거기를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더라. 나, 내 계속 나죠. 내가, 나의, 그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죠. 그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술에 있을 때,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아무래도 구태타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도망을 쳤든지 그래서 완전히 야인처럼 삽니다. 소처럼 풀먹고요. 그래서 일곱 대를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때 실제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서 소처럼 풀먹고 그리고 몸이 하늘 이슬로 젖고 이슬에 젖는다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쉴 곳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그리고 손톱은 세발톱같이 되었다.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는 사람 됐다는 거죠. 야인이 됐다는 거죠. 그 기한의 참에 34절에요.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겸손히 쳐다본다는 거죠.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을 쳐다보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쳐다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다시 정신이 차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이 회복되니까 정신도 돌아오고 그리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니까요. 관계 있겠지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1, 3, 8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영력, 지력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36절에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병이 내게 돌아왔고 본인의 건강도 돌아왔을 것이고요. 본인의 경제력도 돌아왔고 내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인력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 모든 경제력, 모든 부분들이 위세가 다시 더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오력까지 다 회복받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세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나라를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나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경배하노니 그래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진정한 복음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단일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아랍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담대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정말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해 못하는 자녀들이 생각을 바꾸게 될 자기들의 여러분의 삶의 문화를 자기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응답받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복음으로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다운 기쁨과 생명과 힘이 정말 누려지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음이 우리 속에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